키다리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한번 끝까지 보시고요. 아시는 분들은 뭐 스킵을 하시면서 보셔도 되겠지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이 한두 가지는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미국에서 그토록 염원하며 준비하셨던 영주권, 영주권자가 되신 다음에 나는 영주권 카드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마시고요. 막상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주권의 의무와 권리가 무엇이든지 한번 오늘 영상 들어보시고요. 놓치지 않으시는 끝까지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정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다는 건 일종의 드림 중에 하나죠. 자, 막상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거며 그냥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분은 하나의 신분증으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여러 가지의 영주권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영주권자 여러분들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영원히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권리를 주고 있는 영주권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권리이죠. 세 번째로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는 저학년인 경우에는 아무 문제들이 없는데 다른 신분자들도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는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지만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은 미국에서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아시겠지만 대학을 갔을 경우에 스테이트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립대학의 어플리케이션을 낼 때에는 어느 정도의 베네핏도 있을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운전면허증은 다른 스테이트로 이사를 하시거나 잠시 다른 스테이트로 이사를 하실 때는 당연히 운전면허증을 바꾸셔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영주권자는 미군을 입대를 하면서 특정 부서에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자, 다음으로는 연세가 있으시고 이제는 은퇴를 생각하시지만 되는 분들한테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민연금이고요. Social Security. 그리고 생계보조비와 고령자, 장애인, 핸디캡 이신 분들, 의료보험, 메디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다음으로는 영주권자가 되어야지만 시민권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의 바로 전 단계가 되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본인의 배우자, 내가 영주권자이면 내가 새로운 반려자를 또 아내를 또 아니면 남편을 얻고자 했을 때 배우자 혹은 미혼 자녀가 미국 내에 거주하도록 비자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한테만 해당이 되는데 영주권자인 분들은 가족에 대해서 합법적인 신분을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뭐 중요한 정보는 아니겠지만 특정 조건 하에 미국에서 출국하거나 재입국할 수 있는 권리. 다만 이 권리 중에서 영주권자는 모든 연방 주, 그러니까 연방과 주, 스테이트, 지방 정부의 법을 준수하여야지만 된다는 조건이 있고요. 다음으로 연방, 그 다음에 주, 거버먼트에서 또 지방 정부 또 내 카운티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지만 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요한 사항인데요. 만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자라면 선발 징병 대상자, 미군의 군대에 등록을 해야지만 됩니다. 이 내용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잠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연령에 18세에서 26세에 이민 비자를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시거나 신분을 변경했다면 자동으로 선발 징병 대상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 사실을 우편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내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데냐고요? 선발 징병 웹사이트 www.nc
sss.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징병 선발 징병 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은 미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게 등록 대상자가 미국 국군에 복무할 수 있음을 알리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현재 미국은 징병을 하고 있지는 않죠. 대한민국처럼. 하지만 만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자라면 꼭 등록을 하여야지만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주변에 아드님을 가지고 계시고 중간에 이민 오신 분들 이 내용 영주권자 있는 경우는 꼭 합법적으로 등록을 하여야지만 된다는 사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 한국 분들은 특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아시아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사를 내가 하게 된다. 영주권자로 살고 있으면서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서면, 종이나 종이가 폼이 있습니다. 아니면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미 연방 이민국 USCIS 항상 제가 거론해드리는 www.uscis.gov에 입력을 하셔서 내가 이사한 새로운 주소를 입력하셔야지만 되는 게 의무사항이시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양식서는 AR-11-11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www.uscis.gov/address-change라고 치시면 정확히 그 폼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릴까요? 1800-375-5283입니다. 전화가 편하신 분들은 전화로 하시고요. 인터넷이 편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주소로 타이핑하셔가지고 변경하시는 거. 뭐 한 1, 2분밖에 안 걸리죠. 근데 꼭 하셔야지만 된다는 사실. 그러면 주소를 입력을 이사할 때마다 해야 되느냐고요? 당연합니다. 내가 이사를 1년에 두 번을 하시던 3년에 한 번을 하시던 꼭 등록하셔야지만 되는 게 영주권자의 의무사항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주권자 여러분은 국세청에 IRS에 소득을 보고하고 소득세 신고를 해야지만 됩니다. 텍스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한 주, 시, 카운티 혹은 지방 세무부에 보고해야지만 됩니다. 대부분 회계사를 통하셔서 연말정산으로 해서 4월 15일까지 준비를 하시면 되죠. 미국을 떠나서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또 한국이나 제3국에 오랜 동안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뭐 외국에 있었는데 소득신고가 소득에 대한 부분이 없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미국을 떠나서 일정 기간을 외국에 거주하면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거나 소득세 신고서에 비이민 비자, 비이민자로 기재할 때에는 미국 정부는 이 사람이 영주권을 포기할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 가지. 하나는 군대에 지원을 해야지만 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 선발 징집 대상자에 등록하시는 거. 처음부터 만 18세에서 24세 사이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거주지가 변경이 됐을 때, 이사를 하셨을 때 내 주소지 변경 꼭 신청하셔야 되는 거. 이 부분 많은 한국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대부분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득세 신고, 인컴 텍스 보고는 꼭 하셔야지만 된다는 거. 내가 돈을 많이 벌었던 아니면 많이 못 벌었던 꼭 세금 보고를 하셔야지만 된다는 거. 미국에서 사시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조금의 세 가지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뉴욕 기다리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으면 구독 버튼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돈 안 드는 거 아시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는 굉장히 힘이 되고요. 또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칭찬도 해주시면 굉장히 또한 힘이 납니다. 오늘 영상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